네, SK텔레콤 관련 이슈인데요. 지금 오늘 공시를 통해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재 기자가 취재했죠. 네. SK텔레콤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약 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자사주 869만 주를 소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 소각을 통해서 발행 주식 총수가 줄게 됩니다. 이게 기존 8,075만 주에서 7,206만 주로 감소하고 소각 예정일은 5월 6일입니다. 소각되는 자사주는 발행 주식 총수의 한 10.8% 규모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 기존 보유한 자사주의 거의 전량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국내 4대 그룹의 자사주 소각 사례 중에 발행 주식 총수 대비 물량으로는 이게 최대입니다. 네. 게다가 금액으로는 삼성전자 소각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자사주 소각 배경하고 또 효과는 우리 성준 기자가 또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이제 취득을 했다가 네. 그것을 이제 없애는 그렇죠. 소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주당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가총액은 일정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이 뭐 25조 원이라고 할 때 SK텔레콤은 그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시가총액은 결국 발행 주식 곱하기 주가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똑같은 시가총액을 유지하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자사주 소각은 그만큼의 주가 상승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소각 예정일이 6일이니까요. 네. 이제 어린이날을 지나고 6일날 소각 되니까 네. 그만큼의 이제 주가 상승 효과가 이제 6일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사주 소각은 그만큼 주주 가치를 재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네. 꼽히고 있는데 SK텔레콤이 지난달에 인적 분할 그 추진을 발표하면서 네. 말했던 것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의 재고 의지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SK뿐 아니라 이제 요즘 대기업들 지배구조 개편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여져요. 가장 큰 수혜주는 어떤 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SK그룹의 그 현재 지배구조 개편의 선봉장은 SK텔레콤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서서 인적분할 그 방안도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가치 재고를 네. 아주 강조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아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자사주 소각 결정을 통해서 그 의지를 증명했고요. 그리고 주목되는 것은 이 자사주 소각이 단순히 이제 주당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앞으로 SK텔레콤이 이제 투자 회사와 사업 회사로 분할했을 때 그 네. 이후에 SK 주식회사와 SK텔레콤의 투자 회사가 합병하는 것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걱정됐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SK텔레콤에서도 그런 건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했습니다만 네. 훗날 뭐 언젠가는 또 합병이 가능하다. 그런 또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자사주 소각이라는 결정을 통해서 이제 주 SK주와 그리고 SK텔레콤 투자회사 간의 합병은 정말 더 이제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의 네. 사실상 이제 합병을 안 하겠구나.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자회사의 IPO들이 또 계속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회사 IPO 그리고 또 신설회사 투자 회사가 반도체 관련 소재 회사 인수를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SK텔레콤의 주가 상승에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SK 주식회사도 네. 사실은 그 전에 지금 현재 시총보다 훨씬 높게 앞으로 이제 2025년까지 시총을 140조 원으로 달성하겠다 이런 엄청난 또 목표치를 제시하긴 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이게 목표치이기 때문에 뭐 달성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뭐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목표를 밝힌 만큼 SK 주식회사도 아마 주가를 계속 부양하기 위해서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계획한 것들을 잘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획만 발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표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를 좀 계속해서 따라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SK는 사실 뭐 계속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미래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 되진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일단 6일 이후에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기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